네, 안녕하세요. CNN 예제 윗 앱리스트 콜앱에 관련돼서 발표하게 된 사이버 보안학과 21학번 방재훈이라고 합니다. 해당 발표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프트웨어 2023년도 기말 과제로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진행해보고자 하는 것은 CNN에 대해서 개념을 대충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예제를 통해서 이해해보는 과정을 거쳐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게몇 가지 있습니다. 콜앱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글 계정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은 어느 정도 기반 지식이 있어야지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사회생활을 보다 보면 뉴스 같은 데서 AI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예제로는 챗GPT 그런 게 있을 거예요. GPT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과제하면서 혹은 보고서 작성하면서 내가 이걸 짰는데 아니면 내가 이걸 작성을 했는데 이 내용이 정말 맞는지를 모를 때 물어보잖아요. 컴퓨터 같이 그런 AI들은 무슨 기능을 했냐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미래 결과값을 예측해주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입력값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넘겨주게 된다고 했을 때그 이미지를 받고 아 이거를 이게 컴퓨터가 분석하기에는 고양이로 예측이 돼. 고양이로 예측할 확률이 몇 퍼센트야? 이랬을 때이 고양이로 분류되는 확률과 강아지로 분류되는 확률 중에 고양이로 분류될 확률이 좀더 높으면은 이걸 고양이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개념으로 다른 예측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이미지 분류에서 나왔던 방식 중에 하나가 르넷 혹은 CNN이라고 불립니다. 자, 여기 대충 구조도가 나오는데요. 인풋으로 손그림이 들어올 겁니다. 흑백으로 된 손그림 하나 들어올 거예요. 그 흑백으로 된 손그림이 들어왔을 때, 저 네모난 지역에, 조그마한 네모난 지역을 설정해요. 그 지역에서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특징을 추출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좀더 중요한 특징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 추출한 특징들을 다시 모읍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 이미지 내부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던 특징들이 한 줄로 혹은 하나의 벡터 형식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줄어들어서 압축된 특징을 가지고서 이게 A인지 B인지 혹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분류하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 주제가 컨버러시냐 CNN이었잖아요. CNN은 예제를 풀어보는 것이고, 앱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콜앱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었죠. 자, CNN이 뭘까요? CNN에서 C는 컨볼루션을 의미합니다. 컨볼루션. 이게 무엇을 하는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사진을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인풋인 32 곱하기 32처럼, 똑같이 저희도 인풋으로 32 곱하기 30. 저희 예제에서는 28 곱하기 28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일정 크기의 이미지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요, 첫 번째가 height, 두 번째가 width, 세 번째가 depth입니다. 그냥 이러한 크기의 맵 혹은 3차원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CNN은 기본적으로 3차원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온 3차원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에 사진을 보시면요. 저 네모난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그 영역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특징을 압축해서 하나의 작은 정보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저희도 그러기 위해서 영역을 설정해 줄 겁니다. 이 영역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를 필터라고 합니다. 자, 필터 보시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습니다. 저5 곱하기 5라는 게 헤이스랑 윗을 뜻하는 건데요. 뒤에 3이라고 적혀 있죠. 저 3은 인풋으로 들어오는 뎁스랑 동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풋의 뎁스는 5인데 필터의 뎁스를 3으로 하면 뎁스가 2가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뎁스가 안 맞으면 계산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뎁스를 맞춰주고요. 그각 필터를 하나씩 그 위치에 넣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위치에 넣으면 특정 값이 나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게 되면, 하나의 똑같은 맵처럼 만들어질 겁니다. 3차원 데이터로서.
자,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냐? 여기 두 번째 퓨처 맵에 있는 이 그림과 동일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특징 맵으로서 추출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추출된 특징 맵들은 하나만 쓸 필요가 없죠. 뭐 뎁스가 3이었는데 1로 바꾸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저희가 컨볼루션 하기가 좀 애매해질 거 아닙니까? 필터를 여러 개 쓰는 거예요. 필터를 여러 개, 지금 여기서는 6개를 사용했습니다. 서로 다른 필터 6개를 통해서 결과값으로 뎁스를 6을 만들어 낸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크기의 그냥 퓨처 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거를 그냥 그림이 아니라 계산수식으로서 풀는 방식이 없을까?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인풋 볼륨으로 32 곱하기 32, 그리고 3이 들어왔어요. 32 height, 32 width, 3 depth입니다. 자, 그랬을 때5 곱하기 5 필터가 5 height, 5 width, 이거를 갖고 있는 필터를 사용하는 거겠죠. 해당 필터의 depth는 얼마일까요? 인풋 볼륨의 depth인 3과 동일하게 5 곱하기 5 곱하기 3 depth입니다. depth를 3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필터 앞에 10이라고 써져 있는 건요, 이 필터를 10개 사용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10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걸어주게 되었는데요. 그 뒤에 저희가 안 배운 단어들 있죠? 스트라이드랑 패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트라이드는 뭐고 패드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어떤 식으로 걸리는지 대충 그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컨볼루션이 진행되는지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필터를 사용해서 7 곱하기 7, 그리고 1 뎁스를 가진 인풋에다가 적용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저희의 필터는 3 곱하기 3 곱하기 1입니다. 자, 첫 번째 맨쪽 끝 구석에다가 지금 필터를 위치시켰죠. 이렇게 필터를 위치시킨 다음에 이 9개 칸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칸 옆으로 가서 해당 9개 칸에서 특징 하나를 추출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면요, 이7 곱하기 7에 있는 데이터들을요, 쫙 줄여서 하나의 특징 맵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당 연산 같은 경우에는 7 곱하기 7에다가 3 곱하기 3 필터를 걸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5 곱하기 5, 그리고 뎁스가 1인 아웃 퓨처 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온 퓨처맵을 사용해서 연산을 더하게 될 텐데요. 스트라이드를 적용하면 조금 연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 자체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동하는 게한 칸이 아니라 두 칸씩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왼쪽에 보이는 기존 한 칸씩 움직이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5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오른쪽에 스트라이드를 2로 했을 때 적용했을 때는 한 번, 두번 만에 끝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5 곱하기 5로 압축될 게3 곱하기 3으로 압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압축이 됐다고 해서 더 크게, 더 효율 좋게 압축된 게 아니라요, 큼직큼직하게 움직였으니까요, 그 사이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걸 왜 쓰는 거지? 특징에서 손실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스트라이드를 통해서 데이터 크기를 줄여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연산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요, 연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효율성과 성능에서 적당한 타협을 봐서 사용하는 게 스트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패딩은 무엇일까요? 패딩은 우리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배웠을 때 나왔던 것처럼 맨 끝에 혹은 정해진 부분을 0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0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그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을 0으로 가득 채워줘도 크게 데이터의 특징 추출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걸 왜 쓰는 걸까요? 인풋으로 들어온 컨버러션을 진행해야 되는 3차원 데이터에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필터를 걸기에 너무 부적합하거나 필터에 맞게 혹은 좀더 연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끝에 패딩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풀링이 있는데요. 풀링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드에 좀더 빡, 아, 좀 더, 좀더 스트라이드를 강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풀링 같은 경우에는요, 네모난 영역을 지정해줍니다. 여기
그 글을 보시면요. 2 곱하기 2 필터당 스트라이드를 2로 걸었어요. 2 곱하기 2라는 건 우리가 헤이트 4, 헤이트 2, 위드스 2라는 크기를 갖는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요. 그 영역 내부에서 컨볼루션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컨볼루션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해당 그림에서 나온 건 맥스플링이라는 건데 이 영역 내에서 가장 큰 값만 가져오는 걸 맥스플링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예제로는 뭐 평균 풀링, AVG 풀링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풀링을 진행하게 되면 이건 진짜 명명백백하게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왜 쓰는 거지 그럼? 그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성능과 그 테스트하는 데 걸리는 자원의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또한 풀링이 마냥 안 좋기만 한 데이터 손실이 마냥 안 좋기만 한게 아니라요. 학습을 시킬 때 아웃라이어라 해가지고 오차값이 존재합니다. 이 오차값을 적당히 덜어내주는 역할도 해요. 오차값을 저희가 찾아내서 덜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손실이 되는 과정에서 오차값도 같이 없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습 데이터의 과적합,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의 우물안 개구리처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예제들에서 똑같이 이런 손실이 발생한다면 다양한 예제에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비슷한 효능을 보는 것이 풀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웠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칼큘레이트를 한번 다시 계산해 볼까요? 32 곱하기 32 곱하기 3입니다. 여기서 필터 5 곱하기 5를 계산해 줄 거예요. 간단하게 계산한 방법은 32 곱하기 4가 헤이트인가? 헤이트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헤이트에다가 필터를 걸 건데 필터가 5 곱하기 5입니다. 32칸에다가 5칸은 몇 번을 해야 되지?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필터 사이즈만큼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반적인 방식에서는요.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면은 이게 컨볼루션이 끝난 값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드랑 패딩이 걸렸죠? 스트라이드는 디폴트가 1이라서 사실상 안 걸려 있는 겁니다. 패딩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사실상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패딩 값은 단순히 2로 적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패딩은 위로 두 칸이 걸려, 한 줄에 두 칸씩 걸려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위, 아래 거 따지고 보면 네 줄이 추가된 겁니다. 왼쪽, 오른쪽 했다고 해서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합쳐서 위드스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겠어요? 4를 더해주는 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얼마입니까? 네, 31입니다.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언제 적용이 되냐면요. 이렇게 구해진 값에다가요. 스트라이드 값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폴트 값이라서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진 거에다가 마지막으로 플러스 1을 진행해 주게 되면요. 그거에 대한 결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구해지는 크기가 얼마일까요? 32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32 곱하기 32 곱하기 이거를 몇번 적용한다고 했죠? 10번 적용한다 했습니다. 32 곱하기 32. 자, 이런 식으로 결과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위드스랑 헤이트랑 다 변동이 안된거 아닌가요? 네, 위드스랑 헤이트는 동일합니다. 어떻게요? 패딩을 통해서. 이런 패딩은 이런 식으로 볼륨을 유지해 주는데도 많이 사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점 많은 참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5분 동안 간단한 예제 실습 코드를 확인해 볼까요? 여기 코드를 네, 예제 코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import TensorFlow STF를 사용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학습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TensorFlow를 import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TensorFlow에서 Keras Dataset 그리고 그거를 mnist에서 다운받았죠. mnist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흑백으로 된 이미지, 사람이 손글씨를 쓴, 숫자 손글씨를 쓴 거를 흑백으로 된 이미지 데이터 셋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sequential이라고 있는데요. sequential API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는데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실현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컨볼루션, 다음으로 맥스플레인, 그 다음에 플라팅과 댄스가 있는데요. 플라팅과 댄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엔리스에서 로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셋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준 거는 데이터셋을 훈련용과 예측용 두 개로 나눴고요. 훈련 데이터를 또 X랑 Y, 즉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와 연산의 결과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X를 학습시켜서 Y를 맞추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리셰프를 해주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들어온 엔리스트 자료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28 곱하기 28의 2차원 데이터셋이었습니다. 그 데이터셋을 왜 리셰프를 해줬을까요? 픽셀의 2D벨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CNN에서 쓰는 3차원 데이터셋으로서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리셰프 함수를 사용해서 각 이미지를 28 곱하기 28 그리고 1 형태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환된 입력을 통해서 저희는 진행을 할 겁니다. 똑같이 테스트도 진행을 해주고요.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손글씨이기 때문에 총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를 원핫 인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가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요. 가장 먼저 모델 구축을 할수 있겠죠?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시퀀셜을 사용해서 만들겠습니다.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add 모델에 해당 계층을 추가하겠습니다. 뭘 추가요? convolution 계층을 추가하겠습니다. 입력 shape 입력으로 뭐가 넘어와요?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 넘어옵니다. 그거를 필터 모3 곱하기 3 그걸 몇 개? 32개. 필터는 뭐예요?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결과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얼마예요? 28 빼기 3 플러스 1 얼마입니까? 26이죠. 26 곱하기 26 곱하기 32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진 결과값을 그냥 넘겨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액티베이션, 즉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지나고 넘겨줘야 되는데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선형성을 띄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셋이 선형성을 띠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이 계속 계층을 쌓아봤자 깊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계층에서 이거를 좀 넓게, 그냥 하나의 계층에서 많은 연산을 하는 것일 것밖에 안 됩니다. 즉, 깊이감 있는 데이터 분석이 안 돼요. 특징 추출도 잘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비선형성을 추가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입니다. 다음으로는 맥스플링을 통해서 2 곱하기 2 필터를 사용했고요. 그 안에 데이터에다가 반토막을 내버렸죠. 그래서 26 곱하기 26이 13 곱하기 13 곱하기 32로 바뀝니다. 똑같이 컨블러션, 맥스플링, 마지막에 컨블러션을 진행해서 최종적인 채널 수, 뎁스는 64가 되겠죠. 자, 플라트는 무엇이냐?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셋을 1차원 평면으로 쫙 펴주는 겁니다. 1차원 평면으로 쫙 펴주게 되면요. 이 펴진 평면을 통해서 연산을 좀 해줄 건데요. 나중에는 댄스를 하기 위해서 플라트이라는 행동을 해주는 겁니다. 댄스는 무엇이냐? 1차 평면 데이터로 들어오는 것을 풀리 커넥션, 모든 걸다 연결해줍니다.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지역적 내부에서 연산을 했었는데요. 연결을 하고, 댄스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연결시켜서 연산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랬을 때 64는 해당 연산에 사용되는 뉴런의 개수이고요. 활성 함수는 렐로우, 마지막은 뉴런 10의 softmax를 사용했는데, softmax는 불륨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액티베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모델을 학습시키겠습니다. 최적화 방식은 아담, 로스 계산 방식은 크로스 엔트로피, 매트릭스는 아큐시입니다. 아큐시는 정확도, 각 실행마다 정확도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말해주는 거고요. 로스 같은 경우는 실제 값과 내가 예측한 값 간의 차이값이 얼마나 큰지, 최적화 방식은 아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모델 풋 같은 경우는 트레인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F70 10번을 학습시키겠습니다. 밸리데이션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셋으로서 XY 테스트를 넘겨주겠습니다. 원래는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분리시켜서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략화를 위해서 단순히 테스트셋을 사용해서 검증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연산에서 사용되는 방식인데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셋을 통해서 로스와 accuracy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로스와 accuracy를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건데요. 자, 테스트 모델의 로스 값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accuracy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accuracy 같은 경우는 0.9915라는 식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죠. 1에 가까울수록 accuracy가 높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 모델의 성능도 평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